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호남에서 유세를 이어갔는데요. 열정열차를 타고 호남을 방문한 지 나흘 만에 다시 찾은 겁니다. 이 윤석열 후보의 유세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원희리 국민의힘 선대본 대변인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원희리 대변인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 어제 경부선 유세에 의해서 오늘은 호남 유세에 나섰어요. 물론 호남만 간 건 아닌데요. 네. 호남을 부쩍 자주 방문하는 모습인데. 일정이 어떤... 좀 그렇게 됐죠? 네네. 예. 어떤 전략이 담겨 있는 겁니까? 뭐 특별한 전략이라기보다는 네. 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될 때는 마지막 일정이 광주에서 끝났어요. 네. 제주를 거쳐서 이제 광주에서 끝나는 그런 그 선대본 그 필승 결의 대회 일정이 끝났고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서울에서 시작해서 부산으로 가는 한축하고요. 네. 그리고 호남으로 내려가는 한반도를 X자로 관통하는 그런 동선을 짰습니다. 유세 일정을. 네. 예, 그러다 보니까 호남 방문 일정이 좀 이렇게 바트게 좀 잡히긴 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그 호남에서 직접 만나서 유권자의 목소리를 들으셨을 텐데 네. 뭐라고 하시던가요? 뭐, 호남에서도 뭐, 저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그런 목소리는 매우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네. 호남이 민주당 텃밭이라고 보통들 그러는데, 네. 이번에 유세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느끼는 거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실망하는 그런 그 민심이 굉장히 크다. 그것이 이제 뭐 윤석열 후보로 이제 바로 이제 직결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네. 호남에서도 이번 대선에서는 최고의 득표를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25% 득표율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호남 민심으로 볼 때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가 호남에 대한 그 공을 많이 들이면서 원래 목표를 20% 가장 높은 목표치를 한번 달성해보겠다 이렇게 목표를 제시를 했었었는데 네. 호남을 많이 돌아다녀 보고서는 이제 그 새로 했더니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겠다 그러네요. 그래서 얼마까지 했더니 25%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실현 가능한 수치가 아니라 반드시 이뤄야 될 그리고 호남에서 25% 득표하면 이번 대선 분명히 이긴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호남의 민심에 저희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후보가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 발언을 네.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서 호남 표심이 좀 흔들리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윤 후보는 좀 계속 강경한 발언, 정권 심판과 관련된 발언들을 내놓고 있어요. 일종의 피하기보다는 좀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질문이 나오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답변을 계속하게 되는데 윤석열 네. 후보가 밝힌 것은 정치 보복이라는 것을 어떠한 자리에서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한 적이 없죠. 오늘도 이제 그 호남에서 그 윤석열 후보가 강조한 거는 내 사전에 정치 보복이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반대로 네. 윤석열 후보가 강조하고 있는 거는 검찰의 정상화죠. 지금 검찰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이 검찰 인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검찰이 성역 없이 권력 수사를 하는 정상적인 검찰이라고 믿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검찰총장 시절에 추미애 장관을 동원을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식물 그 총장화, 무력화, 그리고 찍어내기, 뭐 국민 여러분들 전부 다 아실 텐데 이런 문제들을 검찰을 정상화해야 된다. 검찰의 인사와 검찰이 정상화되면은 성역 없는 권력형 비리 수사 얼마든지 다시 중단된 거 할 것이다. 또 해야 된다. 이런 원칙론적인 얘기였었는데 네. 느닷없이 지금 여권에서 이거를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들고 와서 마치 없는 죄를 만들어서 보복한다라는 프레임으로 지금 공세를 하고 있는데 네. 전형적인 정치 공세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아주 유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부 여당의 이런 증상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두려운 게 많은지 재발저림 증상이다 이렇게 논평을 낸 바가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신천지 네.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이런 의혹을 지금 연일 제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신천지 압수수색이라는 게 추미애 당시 장관이 검찰에 신천지 압수수색하라고 지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네.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그 당시 검찰의 입장은 중앙중대 방역당국이
검찰이 나서서 압수수색을 미리 한다라고 예고하고 가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압수수색이라는 걸 뭘 예고를 하고 갑니까, 언론에다가. 그럼 말이 앞뒤가 안 되는 거죠. 압수수색이라는 거는 불시에 닥쳐서 자료를 다 빼서 오는 것이 압수수색이니까. 그러나 이 문제는 방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방역당국에 하고 협조를 했어야 됩니다. 경찰이 강제, 검찰이 강제 수사를 들어가면 신도들이 다 숨기 때문에 방역에 도움이 안 되니까 먼저 자료부터 확보를 하고 자발적으로 방역에 협조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해서 자료를 먼저 가져다 방역당국에다가 제시하고 하는 법과 원칙에 따른 검찰의 그 역할을 충실히 한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추미애 법무장관은 신천지 압수수색하라고 검찰총장한테 명령했고 그것 듣지 않아서 거부했다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왔죠. 앞뒤가 맞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무속 논란에 또 국민의힘은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형 의혹에 일각에서는 네거티브 공강전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네. 비판을 내놓기도 하는데요. 이 후보의 네. 정치 비전이나 공약보다 비방에만 물타고 있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지적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뭐 개인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네. 이 선거전이라는 게 후보의 정치 비전, 가치관, 철학, 공약, 정책 이런 거에 집중을 돼야 되는데 네거티브전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국민들의 질타 너무 저 실감하고 있고 죄송하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네거티브하고 범죄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뭐 무속 논란 예를 들어서 근거 네. 없고 정말로 그런 자극적인 내용들 네거티브죠. 그런데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이게 네거티브일까요? 국민들이 낸 세금을 법인카드를 쪼개기 방식으로 해서 사적으로 유용했다. 이거는 명백하게 훼손인 것이 횡령인 것이고 국민들의 세금을 횡령을 했으면 이거는 국고 손실 명백한 현실정법 위반 아닐까요? 그리고 이 문제를 이런 구조를 만들어준 김혜경 씨가 아니라 배우자가 아니라 이렇게 비서를 대주고 공무원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법인카드를 유용하도록 구조를 만든 인사 최종 인사권자가 누구냐. 이재명 후보인 것이죠. 그럼 이 문제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의 도덕적 자질과 법적인 문제를 따져보는 본인에 대한 검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국민의힘에 대해 가해지고 있는 어떤 이런 무속 프레임하고 네. 실정법 위반 혐의로 저희가 고발까지 한 이런 법인카드 유용까지 같이 네거티브로 싸잡아서 비난받는 것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네.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 본인에 대한 검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하고도 또 인터뷰했으니까요. 일단 네.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그렇게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오늘 윤석열 후보의 노마스크 유세를 저격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확진자가 네.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대면 유세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희 근데 조심하고 있고요. 마스크를 벗고 유세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네. 예, 여러 사람과 같이 연단에 올라갈 때는 마스크 착용 분명히 다 했고요. 연단에서 사람들을 물리고 연설을 시작을 하면 2m 이상의 그 거리를 안전하게 유지한 상태를 확인한 뒤에 연설을 할 때만 후보가 마스크를 벗는 네. 그런 그 수칙을 지키는 방식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앞으로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국민들한테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신중한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잘 한번 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유세 현장 영상을 보니까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신 것 같은데요. 윤 네. 후보가 유세 도중에 어퍼컷 세리머니도 하고 액션 네. 아주 크게 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이 마치 네. 응원단장 같았다. 이런 평을 내놓은 기사도 있던데 네네. 기존 정치인이 보이던 유세 현장 모습하고는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많이 다르죠. 저희도 아주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 저 윤석열 후보는 뭐 정치 초년생이고 아시다시피 네. 선거라는 것도 처음 해보고 유세라는 것도 처음 해보는데 연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막 그 이 연설을 하고 하면서 아주 동작이 큰 그런 이제 응원단장 같은 세리머니를 좀 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는 뭐 보면서 아유 역동적이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서서 이렇게 또 조용하게 또 유세를 하면 어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본인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저희가 무슨 뭐 이런 이벤트에 대한 사전 준비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윤 후보
그러니까 그런 세리머니를 하고 이런 액션을 하는 거를 보면서 본인 스스로 어떤 역동감을 좀 느꼈다고 좀 그럽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들마다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겠습니다만은 네. 전체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역동적이고 아주 재밌었고 어떤 힘이 좀 느껴져서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그 요구에 저 정도는 반응해야지. 저는 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 제 의견을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네. 아마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네, 상당히 다르시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 그 이 윤 후보의 그런 유세 세리머니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한 분 한 분 보시면서 평가를 다 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이준석 대표는 미니 봉고 트럭을 타고 이틀째 부산에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불광 지역은 민주당에서도 절대 놓칠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네,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PK 지역 표심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아니 뭐 PK 지역 표심이 됐든 어디 표심이 됐든 전체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그 민심이 50% 이상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많이 나오는 지역에서는 뭐 더 많이 나오는 데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느 지역 하나 뭐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를 하라라고 하는 이 국민들의 이 엄중한 요구를 반드시 받아내야 되고 실현해야 된다. 그게 뭐 부울경을 뭐 승부 포인트로 본다 안 본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의 정권교체 열망을 담아내야 되겠다. 실현해내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좀 뛰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국민의힘 주장으로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결과는 박빙으로 나오고 있거나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누가 더 네. 우세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세버스를 운행을 다 숨진 당원의 빈소를 찾아서 조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찾았습니다. 한 25분 정도 머물렀고 안 후보 한 20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 네. 어떤 단일화 논의나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다고 나오면서 기자들 물음에 좀 답변을 좀 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그 안에 있는 테이블에 들어가서 두 분 독대 형식으로 두 분이 얘기한 게 한 20분에서 한 25분쯤 되고요. 네. 예, 주로 이제 뭐 그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 대한 뭐 애도를 표하고 이 그 유세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불행한 일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고 네. 안철수 후보는 그걸 감사하게 잘 받았다 이런 얘기들 좀 전해드렸고요. 네. 기자들이 많은 질문을 좀 하신 것 같은데 관심사였던 뭐 단일화 운운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고 두 후보가 모두 다 기자들한테 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일화 카드는 계속 살아있는 거죠? 국민의힘 쪽에서는 단일화를 계속 추진하실 생각이신 거죠? 아, 물론이죠. 안철수 네. 후보가 먼저 제안을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단일화라고 표현되는 야권 통합 자체는 이제 물꼬가 터진 거고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겠죠. 결론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후보들끼리의 어떤 결단 후보들끼리의 통큰 어떤 합의 뭐 이런 방식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는 있는데 뭐 단일화를 전제로 해서 어떤 협상단이 꾸려지거나 무슨 논의가 있거나 이런 거는 현재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는 없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조금 더 시간이 하시죠?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만 네. 두고 봐주시죠. 예.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네. 언제쯤 공개적으로 활동하는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뭐 네, 많은 분들 뭐 궁금해하시는 거. 하신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선대위 차원에서 김건희 씨의 이른바 무슨 등판에 대한 논의는 하는 게 없습니다. 뭐 제가 거기 몸담고 있으니까 제가 더 누구보다 잘 알 텐데 네. 뭐 필요하다면은 언제든지 뭐 못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만은 또 굳이 그렇다고 또 뭐 공개 활동이라고 언론에 미리 얘기하고 이렇게 뭐 나서고 이런 것을 논의하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따라서 언제쯤 공개 활동을 할 것입니까라고 물으신다면 잘 모르겠습니다. 때가 되면 하겠지요라고 좀 대답해 드릴 수밖에 없는 거 그렇게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내일 유승민 전 의원과 만난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네. 네. 4시 반인가로 뭐 예정이 돼 있죠. 그 저희 당사 앞에 여의도에 네.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그 만남이 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 사전에 어떤 네.
사전에 어떤 논의가 오고 간 건 아닙니까? 뭐 만나는 게 원팀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뭐 홍준표 의원 뭐 저 들어오셨고 최재형 의원 전 감사원장 네. 종로 공천됐고 원희룡 지사 지금 본부 저 선대 본부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네. 그렇다면은 이제 뭐 경선에 나왔던 모든 후보들이 이제 원팀으로 이제 뭉치는 그런 모양새를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지 않을까요? 네. 이제 유승민 의원 내일 만나면 분위기 좋을 것이고 그런 어떤 원팀으로서의 목소리가 국민들한테 발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민주당하고 지금 각 당 선대위 관계자들 인터뷰하는데요. 시간을 딱 맞춰드려야 돼서 민주당하고 똑같이 시간 들였다는 거.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주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희리 국민의힘 선대본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냉철하고 가감없는 분석으로 미디어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미디어 직설, 오늘도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인